모두가 좋아하는 사랑합니다. 번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장미꽃이 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여름이 다 왔구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석구석 보면 커다란 나무와 나뭇잎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비춰지는 햇살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라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러 잎사귀 도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새벽 일찍 장모님 병원에 모시고 가서 체열하고 장모님 좋아하시는 콩나물 국밥 사드리고 다시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잠깐 미사리 조정연구장에 나왔습니다. 요즘 이 미사리라는 말에서 D자를 빼자고 하는 그 젊은 분들의 의견이 많다는 것을 엊그저께 제가 어느 모임에서 들었습니다. 저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옛날 지명 리라는 그 말을 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미사리 하지 말고 그냥 미사 이렇게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뭐 젊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좀 저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리만세의 대리만족 유연수TV의 유연수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Thank you.
그럼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